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4월 14일 일요 경마입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예, 일요 경마입니다. 자, 오늘 토요 경마, 꽤 많이 마쳤습니다. 꽤 많이 마치고, 뭐, 메인 승부 완장으로 상한가 한 방도 있었고요. 먼저 제주 1, 2, 3 스트레이트로 3개 경주 모두 적중이 나왔죠. 배당 뭐 그런대로 짭짤하게 1, 2, 3경주 3보까지 다 먹었습니다. 2경주 A급 승부 첫 번째 승부 포함했고요. 자, 다음에 4경주 과천 4경주였죠. 3번 블러드 마운틴, 거기에 대길이 5번 코스모스 킹, 코스모킹이죠. 코스모킹 뭐한 3배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대길이 꺾고 한방 찍어 먹자. 7번 마 썬더갤러퍼의 앞방, 쌍승식이 살짝 뒤집혔어요. 12.3배. 복승식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4.3배까지 떨어졌고. 3복승 9번 퀸 나비게일 13.7배까지. 아, 요만큼 그 코털 차이로 3쌍이 날라갔어요. 그한 방이었는데. 자, 그다음 연타로 과천 5경주의 중배당 짜리 한 방이 또 쓸모 있게 걸려드렸습니다. 2번 마 쓸모를 놓고 빨갱이들 싹 꺾었죠. 뭐 7번 그린비바체 대길이 팔리는 놈, 뭐 3번 골드베르크 준대길이 이런 거싹 꺾고, 아나짜리 6번 베스트 클론의 앞방 18.5배, 쌍승식이 67.7배가 나왔습니다. 물론 쌍승식은 제가 뒤집힌 거고요. 18.5배 중배당 또한 방으로 걸려들었고. 6경주 A급, 이거 아쉽게 본점 방어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 8경주에 메인 승부 하나짜리 달러박스 놓고 한방 때리자. 4번 원더풀 퍼지가 대가리 맞느냐, 2번 원 럭키 바운스 불안한 인기마다, 두 놈이 대길이었습니다. 2번 럭키 바운스는 완전히 꺾고, 자, 7번, 5번 달맞이를 놓고 달러박스 들어갔죠. 앞방가는 7번 미스터 퀄리티, 따당으로 끝날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5번, 7번 메인 한 방, 상한가로 한방 제대로 꽂혔죠. 복승식 12.4배, 쌍승식은 34.1배가 나왔고, 4번 원더풀 퍼지가 3복 붙으면서 16.9배가 나왔습니다. 자, 9경주는 뭐 본전 들어왔죠. 2번, 3번, 7번, 3번 킹다이얼을 놓고 7번 비전파워, 3번, 7번 배당으로 한방 때렸는데, 야, 요거는 2, 3착이고, 2번 펀크레이지죠. 복승식 뭐 3.4배 본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 3착, 1, 3착이 또 이외에도 또몇 개가 있었는데, 아, 6경주, 제주 6경주, 이거 메인 승부였어요. 야, 이걸 3봉반 먹고 아쉬웠는데, 2, 3착에서 한 방은 3번 꿈드림, 야, 이게 2번 달빛천과 달러박스를 놓고 2번 3번 때리고 2번 6번 방어인데, 6번 3번 2번이 들어왔어요. 아, 대가리가 삼착하면서 3복승이 95.8배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6경주 3복승 드신 분들 문자가 또몇분 오셨는데, 자, 아무튼 조철의 마법 잘 3복승 엮으시면 요런
대박이 한 번씩 옵니다. 삼복순 95.8배였죠. 제주 6경주 메인 승부. 자, 아무튼 오늘 이래저래 많이 챙겨 먹었고요. 자, 이제 1호 경마. 오늘은 대상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싱가폴 대상, 튀르키예 대상, 차이나 대상, SBS 스프린트, 벚꽃 경마, RWITC 인도 트로피. 야, 이게 몇 개예요 도대체? 하나, 둘, 셋, 넷. TCK까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경주가 대상 경주입니다. 그 중에 한 2개 정도는 별 재미가 없어서 빼고요. 오늘 대상 경주 중에 부산, 과천 통틀어서 승부처가 5개 경주입니다. 자, 요거 대상 경주는 야이쪼가 없죠? 대부분 실력대로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조철이 제일 좋아하는 게 실력대로 들어오는 대상 경주들이 오늘 많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여러분들께 한방 때려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현장 예상 실력대로 꼭 들어오는 대상. 참고들 많이 해 주십시오. 자, 오늘 승부처 과천 3, 6, 7, 9, 11, 부산 3, 4, 6. 자, 메인 승부가 과천 6경주, 7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내일은 1호 경마입니다. 1경주가 10시 35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촉박한데요. 가능하면 하루 전에, 자, 요 방송 끝나고 입금하고 주무시면 편합니다. 뭐 새벽에 늦게라도 상관없습니다.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나중에 다 접수 알림이 갈 겁니다.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이 좀 더디게 늘어납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도 좀꼭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좋아요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3경주부터 한번 씩씩하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국산 5군 1300이고요.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첫 번째 승부입니다. 자, 요거는 뭐큰 배당은 아닌데 그래도 사전 인기도를 보니까 야, 요거는 먹을 콩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짭짤한 중배당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경주인데요. 자, 결론은 자, 이 6번마 더 선파이터 송재철이 30점, 1700에서 1300으로 줄어든 경주거리가 꽤 유리해 보이고요. 자, 8번마 서울 최강자인데요. 자, 이놈도 직전 경주 거세한 다음에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승분전 맞은 마필이고. 자, 이 6번, 8번 두 놈이 최저배당에 갑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한번 째려서 먹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6번마 더 선파이터 일단 유리한 거는 경주거리가 줄어서 조금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인기 대가리 시시오이가 타가지고 이빨 팔렸죠. 조철도 놓고 들어갔습니다. 이전 경주도 인기 대가리가 팔렸어요. 두번 모두 대가리 팔리고 두번 모두 이빨 조짐 마필이다. 근데 인기 대가리가 팔립니다. 8번 서울 최강자도 마찬가지죠.
직전에 문세영이가 쥐어 짰습니다. 거세한 다음에 나와가지고 자리 잘 잡고 아리까리하게 팔리더니 약편성에서 대가리 치고 승분했어요. 2여기로 바뀌었는데, 자, 요것도 승분 전에 상대가 좀 센 놈들을 좀 만난 것 같다. 근데 6번, 8번, 8번, 6번. 얘네들이 대끼리가 갑니다. 자, 그래서, 요 놈들을 때려잡으러 갈, 6번, 8번을 때려잡으러 갈 달러박스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요 놈을 놓고, 뭐, 6번, 8번. 구멍수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장에서 이거 두 방으로 쉘을 팰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최소한 요 두 놈은 이길 놈이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한다. 자, 요 놈을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예측권 10장. 첫 번째 승부처. 시원하게 한 방 때릴 테니까. 자, 첫 승부. 어디 가지 마시고. 꼭 교철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한구라 같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메인 경주가 스타트합니다. 6경주 차이나 트로피 특별 경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요거는 뭐 대상 경주 치고는 상금이 좀 작고 특별 경주 치고는 많고 대상 경주급이죠. 일곱 마필들도 아닌데 뭐 8,250만 원이면 대상 경주급이죠. 혼전입니다. 이번 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배당판이 좀 어지럽죠. 배당판이 어지러워요. 그런데 이런 거는 대가리만 잘 잡으면 상한가 한번 가는 거다. 현장에서 이 4번 막 울트라 갤럭시 CC1 기수 같아갖고 더더욱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CC1 기수가 한참 몰아치기로 잘 나가더니 최근에 지난주에 아마 한 번도 못 들어왔을 거예요. 야, 그 인기마들 되는 마필들을 갖고 한 번도 못 들어와서 CC1이도 좀 열이 받았을 건데 부담 중량 58kg예요. 선행 편하게 가면 갖다 꽂을 수도 있는데 자 문제는 외곽에 9번마 럭키선이라는 마필 또 3번마 마이센터도 빠르고요. 3번 9번 이런 마필들이 경합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 CC1 기수는 보니까 몸싸움 선행 싸움을 잘 안 하더라고요. 선행을 놓던 놈이 받으면 딱 잡고 외곽 2반매 자리 잘 잡고 가요. 그런데 뭐 마필이 워낙 안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주에. 아무튼 CC형이 칼을 갈고 있겠지만 4번마 울트라 갤럭시도 믿고 때릴 마필은 아니다. 자, 요번 경주에 아리까리하게 팔리는 놈. 저는 요 놈이 적어도 인기 1, 2위 강하게 팔릴 줄 알았는데 안 팔리고 덜 팔리고 합니다. 쌍승식까지 삼쌍까지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한구를 하십시오. 분명히 딴 놈은 몰라도 요놈은 들어온다. 자 후차권에 뭐 4번 울트라 갤럭시도 있지만 후차권 잘 엮어가지고요. 조철이 노리는 첫 번째 메인 승부의 달러박스 요놈 왔다 요놈에 붙여가지고 잘 엮어서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한탕 조지겠습니다. 차이나 트로피 특별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두 번째 메인 승부가 연타
대상경주로 들어갑니다. 자, 오픈 1200으로 열리는 SBS 스프린트. 자, 1200 최강자를 가리자. 대가리 상금이 얼마입니까? 2억 7500. 이런 거 한 거라 하면 기분 좋죠. 2억 7500.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두 번째 메인. 자, 이거는 찍어먹기 한 방인데요. 찍어먹기 20장. 딱 대가리 놓고 우리한테 한고라 몇 번 해준 4번마 썸씽 로스트. 부담 중량이 직전보다 4kg가 늘었지만 57kg 동일 부담 중량이기 때문에 마련 경주예요. 자, 요번 경주 4번 썸씽 로스트 선행 가는 놈들 보내놓고 옆에 졸졸 붙였다가 직선에서 한 칼 때릴 겁니다. 자, 4번 썸씽 로스트를 놓고 때리는데 9번 라운드 포인트가 보이고 뭐 6번 어마어마도 보이고 선행 쏘고 나갈 벌마이스터도 보이고. 자, 요 정도가 얼핏 눈에 띄는 마필들이죠. 그래서 메인 승부입니다. 얼핏 눈에 띄는 마필들이 분명히 팔리게 돼 있기 때문에. 자, 조철이 노리는 놈 4대가리 놓고 필요 없는 인기마들은 싹 잡아 꺾습니다. 조철이 꺾는 인기마들 잘 안 들어오죠.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거 그런 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까지 또 뭐라고 하시면 예상가들이 예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자, 자신 있게 한방 때립니다. 요거 찍어먹기 예측권 20장 SBS 스프린트 대상 경주. 자, 요거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후반부 9경주죠. 예, 9경주. 자, 이게 마지막 오늘 특별 대상 경주, 특별 경주. RWITC 인도네시아 트로피. 자, 인도 트로피죠, 인도. 자, 오늘 네 번째 후반부 승부처입니다. 오픈 1800으로 열립니다. 이건 레이팅 80점까지 안말 경주, 안말 경주. 잘 체크해 놓으십시오. 안말 경주인데, 3세 이상 안말 경주. 자, 이번 경주는 6번마 옐로우 캣인데, 6번마 옐로우 캣. 대가리가 팔리죠? 옐로우 캣. 물론, 9마리 단출한 출주에 직전에 아쉬운 3착이었는데 6번 옐로우 캣. 상대 한번 보십시오. 동아일보배였어요. 동아일보배. 즐거운 여정. 안말 최강자죠. 원더풀 슬루. 나올 때마다 대길이 팔리는. 얘네들 사이에서 옐로우 캣이 3착을 했어요. 강서 자이언트도 이기고 라운더 스포트도 이기고 석세스 타임 이기고 짱짱한 편성에서 3착했다. 인디밴드 자만데요. 6번마 옐로우 캣. 예, 잘 뛰어주고 있습니다. 자, 57kg 부담 중량, 동일 부담 중량을 달고 6번 옐로우 캣인데. 자, 요 놈도 좋은데, 문제는 요 놈도 좋은데 오늘 요게 두 번째 달러 박스죠. 두 번째 달러 박스 승부다.
6번 옐로우 캣도 좋고요. 옐로우 캣에 붙여 때릴 아나짜리가 한 놈이 딱 걸렸는데, 배당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6 놓고 제가 때리고 바치기로 정리를 할지, 아니면 아예 요 놈을 달라박스를 놓고 아예 현장에서 역상복으로 때릴 수 있어요. 요 놈을 놓고 6번에다 때리고, 만약에 6번이 빠지면 고배당이 터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제가 6번의 상태를 좀 보고, 야, 도저히 저건 빼면 안 되겠다 싶을 때는 6 놓고 찍어 먹기로 들어갈 거고요. 현장에서 배당이 붕떠 있거나 하면 역상복으로 놓고 때릴 겁니다. 자, 요거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구경조. 아마 역상복으로 때리기가 더 쉬울 겁니다. 구경조. 현장 예상 요거는 꼭 참고하셔가지고. 네 번째 승부처 항구로 하시자고요. 자, 이제 정신없이 특별 경주는 다 끝났고요. 자, 마지막 11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제대로 걸렸죠. 조철의 주특기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 방. 5번마 JS 로드입니다. 간혹가다 경마팬 분들이 JS자가 붙으면 JS 홀드 자만인 줄 알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얘는 트와일링 캔디, 트와일링 캔디라는 혈통이네요. 보니까. 자, 아무튼 5번마 JS 로드입니다. 직전에 우리가 완장으로 찍어 먹을 때, 직전에는 요 놈을 제가 꺾어드렸죠. 그때 블랙 모션, 도끼 드래곤의 블랙 모션 한 너덧 배 나왔던 것 같은데요. 상대가 잘 뛰었죠. 이용호 기수가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근데 이용호는 이용호다. 얘가 서승훈이가 한번 타 봤었죠. 다시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송문길 마방에서. 뭐 대상 경주 때문에 또 승훈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인기마에 좀 타는 것 같은데요. 또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5번마 JS 로드는 인정하는 대가리인데, 후차권이 널브러져 있죠. 어질어질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또 조철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죠. 자, 오늘 하이라이트 마지막 세 번째 메인 승부. 벤츠 한대 가자. 벤츠 한대 가자. 상한가 가는 겁니다. 요번 거 음주는요, 빠따질 하고 싶으신 분들, 자금 조절 잘 하셨고, 자, 5대가리 놓고요. 허를 찌르는 한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안 팔리겠죠. 조철이 볼 때는 요거. 분명히 되는 마필인데, 별로 안 팔립니다. 충분히 중배당 한 방, 메인 승부에 가치가 있다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5대가리 놓고 짭짤한 중배당 예측권 20장 세 번째 메인, 요거는 뭐 조철한테 딱 걸린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마지막 경주 메인 승부로 완장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번 갖다 조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다음은 이제 부산 3, 4, 6
아, 오늘 목이 좀 많이 잠겼네요. 소리를 많이 질렀더니 쌍놈 새끼들이 좀다 때려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소리만 연방 지르고. 자, 부산은 3, 4, 6. 그중에 3경주가 메인입니다. 6경주하고요. 자,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내일은 1호 경마기 때문에 10시 35분에 1경주가 출발을 합니다. 하루 전에 좀 입금하시고 주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자, 이제 부산 승부처 한번 봅시다. 자, 3경주입니다, 부산. 오픈 1200으로 열리는 STC, 싱가폴 트로피. STC, 싱가폴 트로피. 제가 여기다가 메인 승부라고 그냥 표기를 해놨는데, 메인 승부는 메인 승부고,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좋게, STC, 싱가폴입니다. STC, 싱가폴. 자, 아나짜리 한놈 붙여먹기 들어간다 그랬죠? 아나짜리 한 놈. 결론은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깁니다. 4번마 노던비드. 이게 전전 경주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노려드렸던 경주인데, 직전 경주는 뭐 아쉽게 3착이었습니다. 근데 뭐 닥터 브라운이 그냥 선행 갖다 쏘고, 제가 노던비드의 아틀라스에다 한방 조진 그런 경주였는데, 결국은 못 잡았어요. 닥터 브라운을. 이어기가 역시 선행만은 잘 탑니다. 자, 이번 경주 절치부심. 자, 이시돌 협회 소속인데요. 노던비드. 예전 3연승 할때 기량. 자, 이제 공백 이후에 세 번째인데, 뭐, 공백 이후에 잘 뛰었죠. 4번마 노던비드. 자, 요놈을 대가리로 갑니다.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이유가, 자, 대가리는 있는데, 자, 노던비드 대가리죠. 현장에서도 인기마로 팔리겠지만, 자, 요번 경주 지금 이 2번마 황후대장군이 아마 3배, 4배, 30원, 40원 나올 것 같은데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조철의 눈깔에는 딱한 마리, 한 20배? 노던비드가 직전 3착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긴가민가 팔릴 수도 있습니다. 자, 20배짜리 예측권 20장이면 전세 한칸 맞죠? 벤츠 한대 맞죠?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3경주. 첫 번째 메인입니다. 꼭 참고하셔가지고, 중배당으로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갈 테니까요.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연타로 바로 뒤에 4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TJK, TJK, 터키의 터키죠, 터키. 터키의 트로피, 특별 경주. 두 번째 승부처 달러 박스인데요. 자, 이 3번마 서부빅 스텝 선행 가는 그림으로 대가리가 팔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 들어갑니다. 서부빅 스텝은 최근 3연속 입상을 하다가 직전 경주에 외곽으로 시종일관 밀려가지고
시종일관 밀려가지고 전개가 좀 불리했어요. 서승훈이가 잘 못탔다. 아니면 서승훈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김혜선이로 도로 안장을 바꿔놨어요. 이건 혜선이가 2연속 입상을 때려놨던 거죠. 자, 33조. 자, 서부 빅스텝을 이길 놈이 있으니까 제가 달라박스 가자 그랬겠죠. 전개가 상당히 유리하게 빠지고요. 여기에 붙여서 달라박스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거의 백판급. 복귀를 해보면 직전 경주에 전개가 상당히 꼬였다. 이 정도 편성. 아무 소리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이놈이 때리고 들어올 수가 있겠다. 이것도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는 달라박스 승부입니다. 여차하면 고배당까지 연결이 될수 있는 배당을 노리는 경주다. 뭐 3번 서부 빅스텝이 대가리 까고 올 수도 있지만 분명히 요번 거는 선행을 편하게 가기가 좀 힘들어요. 2번 운조션도 있고요. 7번 스타클래스란 마필도 빠르고. 거기다 경주거리도 1600으로 늘었고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합니다. 3번 서부 빅스텝을 이길 달라박스를 놓고 3번은 뒤로 돌려놓고 자 달라박스 승부 두 번째 짭짤한 중배당 고배당까지 연결해보는 4경주 두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두 번째 부산 메인 승부는 6경주입니다. 6경주. 부산 6경주. 자, 혼합 4군 1800 핸디캡 레이팅 50점까지 펼쳐지는 6경주. 요거 혼전인데요. 아나짜리가 하나 안 팔리고 있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여기서 오사마리를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인. 이건 상한가 무조건 달려보겠습니다. 아리까리하게 팔리죠? 1번 블루모어, 4번 닥터 파라오, 8번 BK 헌터, 9번 콩코드 파크, 10번 가속 제일. 거기에 12번 운주스타까지. 나머지 마필들 싹 꺾어도 되겠습니다. 자, 이 6마리 안에서 노리는 두 번째 메인인데요. 자, 이 안에서 대가리도 있고, 이거 뭐 확실한 대가리 없잖아요, 지금. 그죠? 조철의 눈에는 쌍복 대가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 고놈을 놓고, 그 얘가 배당이 솔찬히 나옵니다. 인기 1, 2위는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까지만 오픈을 하고, 아나짜리 대가리를 하나 놓고, 인기마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야죠. 불안한 놈들 싹 잡아 꺾고, 달라박스 대가리 놓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야물게, 사정없이 한번 상한가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위에 제가 올려놓은 거 보셨죠? 8번 BK 헌터, 9번 콘코드 파크가 대길이냐. 다시 한번 보시죠. 8번, 9번. 얘네 둘이 대길이 갈 확률이 많습니다. 너나 사세요. 너나 사세요. 마번이 8번, 9번입니다. 자. 조천의 달러박스 또 시원하게 메인 승부 하나 때려 드릴 테니까 자, 6경주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일요경마 승부처
다 살펴봤습니다. 과천 36791, 부산은 346,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6711, 부산은 3경주와 6경주가 메인 승부다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일은 10시 반에 1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 경주, 이 영상 징검다리 예상 방송 끝나면 뭐 밤늦게 새벽에도 괜찮으니까 가능하면 좀 많은 분들이 하루 전에 입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입금한 다음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 주시고요.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면서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요즘에 안 올라가. 구독 좀 눌러주시고, 영상에 좋아요 하단에 꼭 눌러주시고요. 자, 내일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